아, 리부탄데요? 20, 30분? 아니, 어떤 자식이 여기 지나갔지 벌써? 이상형 월드컵에서 국토 어슬렁 뭐 있다는데, 국토 어슬렁 음식 및 간식 월드컵 5일차 삼육가 천안도 정... 아 이거 이날 진짜 맛있긴 했어. 어 그리고 아 여기도 맛있었어. 어떻게 소풍이 뭐야? 왜 저러고 있어? 아니 저 텐션은 내고 있지만 이미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? 오, 와 맛있겠다. 저는 개인적으로 천안 두정 직영점 가겠습니다. 오봉찜 논산점. 아 여기도 맛있었지. 나 왜 이렇게 지쳐 보임 사람이. 이날도 맛있었어요. 이날도 맛있었고 9일차 맥도날드? 잠깐만 맥도날드까지? 아 맥도날드 개 맛있었어. 에이 근데 맥도날드보다는 오봉찜이지. 그 다음에 1일차 중식 기억나 마파두부. 아니 나는 화면으로는 처음 보니까 소풍이 전화에 진짜 심했구나. 이거 약간 내가 핸드폰 조명 받고 있어서 합성 같지 않아요? 지금 여기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색깔이 왼쪽 소바울을 잡으러 오고 아 근데 내가 1일차는 얼굴이 되게 멀쩡했다. 와 소풍이 진짜 상태가 너무 안 좋았네. 근데 그 와중에 머리는 또 예뻐. 파마가 예쁘게 돼가지고 나 핸드폰 좀 치워봤으면 좋겠어. 아 됐다 됐다 이제 됐다. 아 이제 합성 아니네. 어 이거 맛있었지. 이거 너무 맛있었지. 내가 맨날 컵밥 마파두부만 먹다가 어 저 계란국도 진짜 맛있었어 진짜. 그 다음에 6일차 와 이 쩔었지. 와 이건 쩔었죠. 이거 미쳤지 여기 진짜. 아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전희역 치킨타운이란 곳이거든요. 후라이드를 꼭 시켜 드세요. 아 이거 무슨 내가 막 바삭 소리 내는 거 있는데 어 이건가? 아니 진짜 소리 쩔어 이거. 아 진짜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. 아 여기 진짜 맛있었죠. 아 솔직히 호접몽 맛있었는데 이거 약간 비교불가 치킨타운입니다 진짜. 그 다음에 평택성 여기도 맛있었지. 야 나 아침 시간이라고 얼굴 멀쩡한 거 봐. 어 여기 맛있었어요. 여기 맛있었어. 아 내가 그래도 한 번씩 보여줬구나 다행히. 여기는 근데 짬뽕 국물이 진짜 맛있었어요. 9일차 개정동 공주칼국수. 아 여기 여기 진짜 미쳤어요. 아 이날 성심당 빵거지구나. 아 소풍이네 어머님이 선글라스 벗으라 그랬다고.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여기. 근데 개인적으로 칼국수도 맛있는데 저는 저 앞에 있는 저 쭈꾸미 있잖아요. 아 저게 너무 맛있는 거야. 적당히 매콤해가지고 좋았어요 진짜. 내가 국물을 좀 많이 참아야 되는데 이날 못 참고 국물을 흡입해버림. 아 근데 먹는 거 왜 보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다. 뭔가 메뉴가 다양해서 보기가 좋아. 아 맛있어 보이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. 아 이거는 고민 없이 개정동 공주칼국수 고기명작 엑스포점. 아 대전 다이묘께서 사주신. 아 여기도 맛있었어. 여기도 되게 맛있었어. 아 동승이 되게 잘 나온다. 동승이 이쁘게 나와. 어 이날은 나도 잘 나왔네. 아, 이날도 맛있었어요. 고기가 진짜 맛있었어 고기가. 그리고 옆에 4일차 롯데리아. 아 롯데리아 아이스크림.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비교 불가해요. 이거 무조건 여기죠. 아 계룡. 아 여기 진짜 맛있었어. 여기 이게 기본 이 가격이 말이 안 돼. 그리고 저 생선 고등어가 진짜 맛있더라고.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진짜 구첩바싹 나오고 이날 근데 약간 좀 힘들었던 게 많이 먹으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걸을 때 내가. 근데 내가 점심을 좀 많이 먹고 출발한 적이 두 번 있거든. 그래서 그 두 날 둘 다 힘들었어. 여기 진짜 맛있어요. 그 다음에 12일차 본토담집. 아 여기 아, 아 미쳤다. 와 이 좀 약간 어려운데
이게 어떤 맛이었냐고요?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. 이게 어떤 맛이었냐면 매운데 신라면 정도의 맵기는 아니야. 약간 매운 진라면 정도의 맵기와 달면서 살짝 매워서 맵기가 딱 좋아. 그리고 라면 사리는 마치 라볶이의 맛이 조금 나는데 그게 고기를 먹을 땐 그 맛이 아니랄까? 진짜 여기 맛있었어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요미우돈 교자 평택역점 기억나네요. 이날 남봉님 처음 온 날. 여기는 진짜 특이했어. 뭔가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? 오코노미야끼를 시켰는데 가운데 오코노미야끼가 있고 그 중위에 만두가 같이 있어가지고 전날 남봉님 다크서클 모셈님들아 밤새고 오셔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에 7일차 한뚝배기. 아 여기 그 약간 궁전같은 아 여기였다 여기 여기 내, 이날이었어 이날 내가 많이 먹고 출발한 날 못 참고 그래서 내가 이날 나중에 소붕이 거까지 조금 먹었거든요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이거는 결정했습니다 7일차 한뚝배기 진짜 미쳤어 2일차 집커피? 서분아 언니 이렇게 아 여기 와 이것도 따놨구나 이날이 저희가 어슬렁스럽게 하던 때야 그러니까 남봉님이 합류하기 전에 우리가 어슬렁거리면서 다니긴 했어 막 카페도 보이면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고 그치 통제가 없어가지고 쩐다 이거랑 그 다음 뭐야 옆에는? 롯데백화점 대전점? 아!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아, 빵이 없어 빵이 없어 저 사람이 우리 무서워했어 뭔가 아,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가고 웃기더라고 우리 나갈 때 겁나 많이 상하지 않나? 한 번도 못 사먹었네 나한테 이거 저거 두 개? 와 이거는 진짜 먹고 싶다 아 이거는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진짜 지금 카페 열어가지고 저 비슷한 거라도 진짜 시켜먹고 싶네 지금 몇 시냐? 8시 21분이면은 그나마 비슷한 게 투썸 정도인가? 스초생? 아니야 아니야 그 맛이 아니야 그나마 딸기 생크림이 비슷할까? 바로 당장 시키겠습니다 월드컵 받아 말고 진짜 이렇게 살면서 생크림 케이크 맛있는 걸 처음 먹어봐요 저는 그래서 성심당 롯데백화점 대전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8일차 세종 부산명관 아 여기도 맛있었지 왜 맛있었지 동숙이 근데 여기 교회 씨 안 내나 여기 최고예요 아 여기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여기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7일차 우주옥 세종본점 아 여기다 여기도 맛있었지 진짜 난 이상하게 이번에 느낀 게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맛있더라고 쌈장보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소금에다 찍어 먹는 게 좀 맛이 더 좋달까? 쌈장은 뭔가 말 그대로 쌈장의 맛이랄까? 그나 우주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 아 시골통닭 맛있었지 여기도 후라이드가 더 맛있더라고 아 내 표정 봐 남봉님 마실 때 내 표정도 봐봐라 뭔가 남봉님의 캬를 기다리고 있는 저 눈빛 남봉님 이번엔 살쪘대잖아 왜 맛있었어 그 다음에 빵? 아 이날 저녁을 같이 못 먹고 간 게 너무 아쉬워요 아 이거 빵 근데 제가 요거는 너무 달아가지고 좀 약간 좀 힘들었던 것 같음 맛은 있는데 내 취향은 조금 아니긴 했어 그래서 비교 불가 그 다음에 12일차 언니네 분식이 어디더라? 아 여기 맛있었지 아 개인적으로 아까 나왔던 돈가스집보다 여기가 더 맛있더라고 그리고 5일차 편의점 하늘보리요? 이건 진짜 쇼핑이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날 말고 3시 가던 날 먹었던 골드 선라이즈 있거든요 진짜 미쳤어요 그날 거였으면 솔직히 그날 게 이겼거든 근데 이날보다는 언니네 분식이죠 6강 아 우와 이거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이거는 다시 보여줘 아 근데 둘 다 너무 맛있었을 것 같고 이거는 아 이거 진짜 맛있었지
이거랑 고운 토담즙. 아 내가 자꾸 이거에 당하는 건가? 이거 가져와서 보여줄 때마다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. 아 어떡하죠? 나 당하는 건가? 아 본토담즙이었던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이거 기억이 약간 왜곡됐나?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. 침나요. 침나. 아 이거 좀 어렵다. 아 이거 둘 다 너무 맛있었었는데 아 여기 진짜 맛있었거든요? 평생 하나만 먹어야 된다 치면은 당연히 한마음 정육 식당이 맞거든?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날 호텔에 들어가서 뭐 젓가락이라든가 뭐 숟가락이 하나도 없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찝어서 생크림만 딱 먹었다 내가?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손으로 퍼먹었어. 저는 그래서 9위차 성심당 그리고 여기서 결승전에서는 고민 없이 삼유가 천연두정지경점 여기요. 여기 진짜 또 가서 먹을 가치가 있는 곳이야 진짜. 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왜 맛있는지. 다른 데는 고기 나왔습니다 하고 그냥 나오잖아. 근데 여기는 고기가 이렇게 칼질이 돼 있어. 여기는 바삭하고 여기 안에는 쫄깃해. 그리고 약간의 비계. 비계의 그 비율이 되게 좋았어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데보다 고기가 맛있었다기보다는 그 씹는 맛이 더 좋았다. 그래서 저의 이상형 월드컵은요 삼육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근데 뭔가 나 전화가 왔네. 여러분 잠시만요. 배달의 민족? 문 좀 열어달라. 식당은 닫고 있고. 아 여기 밑에 문을 안 열어주거든. 근데 내가 여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. 어? 잠깐만. 아, 그 장면이다, 이거. 아니, 뒤를 보는데 개새끼라고 써있는 거예요. 앞치마에. 개새끼인 줄 알았는데 흑삼겹이었어. 아니, 근데 개새끼로 보이지 않음, 이거? 진짜로? 딸기 케이크 보여달라고요? 잠깐만요. 이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려나? 까꿍. 이렇게. 딸기 케이크. 딴게 맛있어. 맛있는데 확실히 그 맛은 아니야.